김강아 씨 나온 줄 알았어요. 와. 본인 소개. 네. 누구십니까? 네. 네. 예, 개신동에 사는 정연웅이라고 합니다. 아, 개신동. 예. 얼른 찍으세요. 네. 저기 없어요, 저기. 네. 나 거기. 나 그 화면에 안 나오고 싶어 갖고 지금 옆에 피해 있었던 거 같아요. 네. 형 지나가세요. 네. 자, 준비됐어요? 네. 지나가시라고. 네, 네. 아니, 이쪽 찍으라. 네. 안 보이고 싶어요. 아, 저 나만 찍으라고. 예. 네. 뛰고 싶지 않아요. 네, 아,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아니, 이쪽 아니, 이쪽 분 이쪽 분도 하나 이쪽 따로 네, 이쪽 분 이쪽 네 이쪽 이쪽 분 이쪽 분 이쪽 분 이쪽 분 네, 이쪽 분 네 아 나 찍지 마라.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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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분만 더 찍어줘요. 네. 자, 자, 아, 그 환상의 V자. 이야, 동안으로 보인다는 V자. 네, V자가 하시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냥 연속으로 한 30장 찍어버려야 되는데. 네, 나 빠지고 싶어. 아니 근데 기왕이면 우리 끼고 싶지 않아. 형님하고 한번 네. 네. 형님하고 한번 찍어주시면. 네. 네. 아니. 네. 눈을 부릅뜨니까. 눈을 왜 이렇게 부릅뜨요? 자, 네. 자. 형님하고 한 컷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나오셨는데 개신동에서 살고 계신다 그러는데 어 가깝네요 개신동이면. 예, 가깝습니다. 네, 여기다 대고. 네, 예, 가깝습니다. 네. 자, 자, 하나 찍읍시다. 네. 아. 자, V. 하나, 네.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네, 네, V 됐습니다. 네. 자,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예,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시원찮은데 여러 가지 시기는 어떻게 해요? 네. 네? 재주가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뭐뭐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주업은 조그마한 이제 인문학 연구소를 하고 있고. 네? 인문학 연구소. 아, 인문학. 예, 예. 인문학 연구소. 예, 예. 네. 그러고요. 그리고 부업으로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까지. 네, 화물 운송. 그리고요 또 몇 가지 되신 다음에. 아, 두 가지만 하죠 뭐. 아니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재주가 너무나 많으신데 아까 언뜻 기타 얘기도 하시는데 기타는 언제 배우셨어요? 기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쳤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몇 년 치신 거예요, 그럼요? 30년. 30년 넘도록. 중간 중간에 계속. 예, 카페에서 라이브. 아, 카페에서 라이브도 하고. 예, 예. 뭐 엄청난 실력이에요, 그 정도면. 예, 대학 때 이제 예. 등록금 벌기 위해서. 아, 네. 뭐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노래 실력은 뭐 대단하실 것 같은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같이 오신 친구분한테 한마디. 민우나 사랑한다. 미투.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김용학 씨의 나, 너, 그리고 우리. 아, 김용학 씨 노래. 네, 듣기 힘든데 오늘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김용학 씨 노래 나, 너, 그리고 우리. 저 멀리 끝도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지금 먼저 가신 님들이 손을 흔드네. 오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당신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시의 저편에서 불어오는 잿빛 바람 서글픈 사연들만 남기고 갔네. 오늘은 안녕하며 그녀
떠올리고 내일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는가 어차피 가야 할 머나 먼 인생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외로운 미로 우리가 손을 잡고 가슴을 열면 비바람 불어와도 서럽진 않아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죽어서 영원한 많은 꿈들이 어느 날 우리 가슴 울리고 가도 어차피 가야 할 머나 먼 인생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외로운 미로 우리가 손을 잡고 가슴을 열면 비바람 불어와도 서럽진 않아 정말 학교 다닐 때 기타 치면서 노래하셨다는 얘기가 많네요. 네, 이야 노래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네.